고민만 하고 있어서는 답이 안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뭐랄까 얼렁뚱땅 또는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출판사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노랑겸사입니다. 아,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출판사 하고 싶을 때 읽는 책. 제목이 좀 되게 독특한데, 김흥식이라는 분이 쓰셨고, 그림씨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2021년 4월 15일 봄에 나온 책입니다. 2021년은 여러모로 참 많이 힘든 한 해였습니다. 물론 그게 저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아슬아슬하게 조심스럽게 버텨나가고 있는 그런 한 해죠.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2년째 그러고 있고,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아하니 내년에도 여전히 비슷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2021년 살아가다가 문득 아 내가 강의를 한지 벌써 30년이 됐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게 이제 지난 봄이었는데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 중에 무명강사 생존기라고 하는 제 책이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소개를 할때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지난 봄에 그 유퀴즈 온더 블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유재석 씨가 개그맨 된지 30년 됐다라고 하는 이유로 기념 방송을 한번 지난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30년이라고 하는 게꽤 의미 있는 그런 기간인가 보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무언가 의미 있는 이벤트를 올해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제가 그런 걸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뭐 강의 경험에 대해서 책을 쓰면 되겠다 싶었고, 그래서 지난 10월, 11월 두 달간 출간한 책이 무명강사 생존기, 강의 설계 비법, 그리고 18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이제 세 권의 책을 전자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물론 뭐 제가 글을 갑자기 쫙쫙 써가지고 책세 권이 나온 건 아니고요. 몇년 전부터 써놨던 글들, 짬짬이 써놨던 글들, 그걸 이제 모아서 주제별로 다 분류를 좀 하고 나누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렇게 책을 내면서 보니까 전자책만을 전문적으로 출판하는 출판사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됐고요. 심지어 출판사가 없이도 그런 거 출간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전자책을 출간을 해서 유통을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작가들도 꽤나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전자책은 이런 일반 종이책하고 비교해 봤을 때 책을 내는데 드는 비용은 사실 거의 없고 거의 뭐 0원을 수렴하죠. 인건비가 물론 있긴 합니다만 그거야 본인 스스로 해낼 수 있으면 사실 금액을 안 따질 수 있고 부담 없이 할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따져보자면 거의 0원에 수렴하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뭐몇 가지 고민 좀 했습니다. 어떤 분야의 책을 쓸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또는 내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까지 쭉 정리를 하다가 고민만 하고 있어서는 답이 안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뭐랄까 얼렁뚱땅 또는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출판사 등록을 했습니다. 출판사 등록을 하고, 등록증 받고, 사업자 등록증상에 출판업을 추가를 하고, 상호 바꾸고, 그런 작업을 한게 이제 12월 초, 그러니까 대략 한 2, 3주쯤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정말 덜컥 했구나라는 걸 느꼈던 게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 출판업은 면허서열이라는 걸 냅니다. 근데 그 등록증을 받으러 갔더니, 등록증을 주는 공무원이 그러는 거예요. 참고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면허세는 연 단위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때 등록하셔서 이번에 면허세를 내시지만 한 달만 지나면 다시 면허세를 내라고 안내가 갈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면허세가 1년 단위 아닌가요? 그랬더니 1년 단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해 단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등록을 했든 1월 달에 등록을 했든 2021년분을 낸 거고, 한달 후인 2022년에는, 이제 2022년에 대한 면허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럴 줄 알았으면 한 달만 늦게 낼 걸,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 왜냐면, 사실 뭐, 굳이 12월 달에 내야 될 이유는 없었거든요. 2만 4천 원인가 되는데, 어쨌든, 에이, 나중에 2만 4천 원만큼 돈더 벌지 뭐,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그렇게 좀 덜컥 내게 됐고, 또 하나는, 출판업이 면세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갖고 있던 사업자는, 일반 사업이어서, 면세 사업이 아닌 품목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하는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사실은 출판사 등록을 할 때까지도, 그리고 사업자 변경을 하면서도 출판업이 면세 사업인지 몰랐어요. 그만큼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덜컥한 셈인데, 그렇게 좀 좌충우돌 하면서 전자책 전문 출판사 하겠다고 막 이러고 있는 와중에 이 책을 이제 추천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그 이렇게 해서 출판업을 할 겁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자주 가는 이 동호회에 올렸더니 댓글로 누가 이 책을 추천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을 했고, 예, 읽었습니다. 그런데 참 제목이 참 절묘하지 않습니까? 딱 지금 제가 읽어야 되는 완이죠. 11월 달에 읽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제가 출판사를 내기 전에 이 책을 읽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출판사를 하려는 사람들이라면 꼭 읽어봐야 되는 책이 아닌 걸 제목에서 딱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작가이신 김흥식 씨가 20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출판을 하고 싶어서 좌충우돌 하면서 평생을 살아오신, 그래서 뭐 30년 정도를 몸을 남고 계셨다고. 그러고 보니까 이 책의 작가이신 이분도 출판업에 30년 정도 몸을 남기셨다고 그래요. 본인이 경험했던 내용들을 한 권의 책으로 출간하신 거예요.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판사를 차려서 운영을 해보지 않았으면 절대 알수 없는 것들, 일부러 알고 싶어서 알아보더라도 알기 쉽지 않은 것들,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좀 했습니다. 뭐 출판사 설립, 작가 섭외, 또는 뭐 책을 뭐 인쇄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일들, 그리고 뭐 유통, 뭐 수익정산, 이런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꼼꼼하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다만 보시다시피 책 두께가 뭐 백과사전처럼 두꺼운 것도 아니고 아주 깊이 있게 노하우까지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반적인 흐름들을 알수 있고, 필요하다면 뭐좀더 깊은 부분들은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다가 좀더 자료를 찾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책이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 좀 아쉬운 건이 책은 전자책에 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이책에 관련된 이야기도 훨씬 더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이는 어떻게 구입을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쪽에 대한 얘기도 꼼꼼하게 담고 있는데, 다만 저는 전자책을 출간할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장 필요한 내용들은 아닐 것이고, 아, 출판사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것 정도 알수 있었던 정도 수준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아, 이 책의 작가는 본인이 출판 전문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책에 본인이 쓰신 내용들이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이 책의 디자인, 이 레이아웃 디자인을 가지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책 표지가 뭐 예쁘게 잘 만들어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내용 구성을 이렇게 좀 보면 꽤나 다양한 레이아웃 디자인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 페이지에 이제 뭐 이런 인쇄 부분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 중간중간에 중요하다 싶은 부분들은 이렇게 페이지의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표시하기도 했고, 그리고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아래쪽에 페이지 넘버링한 부분들도 그렇고, 어쨌든 흔히 보는 어떤 그런 레이아웃들에서 좀 많이 벗어난 그런 디자인이라는 걸딱 한눈에 알겠더라고요. 이게 어쩌면 작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 책의 작가는 출판 전문가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부분으로 표지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네이지 디자인까지 이 부분을 가지고 증명을 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책의 185페이지에 어떤 문장이 있느냐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은 그 무엇보다도 논리의 산물이어야 한다. 왜? 디자인은 책이 품고 있는 모든 것을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효과라고 하는 것은 많은 학문 분야에서 논리의 규결로 나타나는 것이지 취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색상의 옷이 유행한다면 그건 그 시대가 색을 선택한 까닭이 있기 마련이다. 어떤 질감의 옷이 유행할 때에도 역시 그 시대가 그 질감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하물며 이성의 산물인 책을 드러내는 디자인이 개인적 취향에 의해 결정된다면 비합리적이지 않은가? 결국 디자인은 논리의 결과물이어야 한다. 그래야 그 책이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거든요. 이 문장을 딱 읽으면서 이 책의 디자인이 그런 의미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만일에 출판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특히나 인쇄를 통해서 종이책을 출간하는 출판사를 운영하고 싶은 분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출판업 등록하시기 전에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잠수함이었습니다.